포르쉐 코리아가 718라인의 최상위 모델 신형 718 카이맨 GT4를 국내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718 카이맨 GT4는 미드엔진 스포츠카로 고도의 민첩성과 강력한 출력으로 주행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파워트레인은 새롭게 개발된 4리터 6기통 박스 엔진과 7단 PDK가 탑재돼 최고 출력 428마력, 최대 토크 43.9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3.9초, 최고 속도는 시속 302km다. 복합 연비는 7.6km다. 특히 선형적인 출력 상승 및 GT 엔진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을 통해 자연 흡기 엔진의 특성이 강화됐다. 최대 8000rpm에 달하는 높은 엔진 회전을 통해 독보적인 박서 엔진의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어댑티브 실린더 컨트롤도 적용, 부분 부하 작동 시 두 개의 실린더 뱅크 중 하나에서 분사 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연료 소비를 줄인다. 피에조 인젝터는 연료 분사 프로세스 당 최대 5회까지 연료를 분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의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며 두 개의 공명 플랩이 장착된 가변 흡기구 시스템이 실린더 안의 가스 교환을 최적화한다. 주행 모드는 전형적인 GT 모델의 특성을 지니며 PDK 스포츠 버튼을 사용해 최대 성능을 프로그래밍해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로 풍부한 감성이 GT 경험을 강조한다. 더욱 향상된 에어로다이내믹 콘셉트 역시 718 카이맨 GT4의 새로운 특징이다. 트럭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면서 기존 모델 대비 약 50%의 추가 다운포스를 발생시킨다.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 챔버 아치 리어 사일런서로 에어로다이내믹 효율성이 향상됐다. 싱글 챔버 리어 머플러는 리어 엑셀 다운포스의 30%를 차지하는 기능성 디퓨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고정식 리어윙 또한 기존 모델 대비 약 20% 더 많은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며 높은 효율성을 보장한다. GT 스타일에 최적화된 전면부는 커다란 프런트 스포일러 립과 프런트 휠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완화하는 이른바 에어커튼으로 에어로다이내믹 밸런스를 유지한다. 최적화된 고성능 GT CC를 적용한 718 카이맨 GT4는 뛰어난 코너링 다이내믹으로 감성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더 정교해진 경량 스프링 스트럭과 프런트 및 리어 엑셀의 구조는 모터스포츠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시의 직접 연결부는 부분적인 볼 조인트로 이뤄진다. 10mm 더 낮아진 서스펜션의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댐핑 시스템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횡방향 다이내믹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PSM는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작동하며 두 단계를 통해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록이 장착된 포르쉐 토크 벡터링 PTB은 종방향 및 횡방향 다이내믹, 코너링 성능, 주행의 즐거움을 더욱 강화한다. 리어 스틸 롤바를 포함하는 클럽 스포츠 패키지 옵션도 함께 제공된다. 이 밖에도 강력한 브레이크와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하는 초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된다. 718 카이맨 GT4의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은 대형 알루미늄 모노블록 고정식 캘리퍼 브레이크 덕분에 트랙 주행에 적합한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한다.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 PCCB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형 718 카이맨 GT4의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1억 3,870만 원이다.